할로윈 이벤트가 종료되고 심야 상점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까지는 아이템을 강화하는 형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용의 보주라고 본캐 능력치를 올려주는 아이템을 강화하는 형식입니다. 능력치와 더불어 전투 이펙트도 바뀌는 데다가 크게 어려운 이벤트는 아니므로 챙기는 게 좋습니다. 자작거리 9시 방향 용사냥꾼 헛시계 가면 깨진 보주를 모아달라는 퀘스트를 줍니다. 이 깨진 보주는 용 몬스터를 잡으면 주는데 쉽게 잡을 수 있는 몬스터는 지상 몬스터인 비호와 이무기입니다. 조각난 보주는 6개를 모아가셔야 합니다. 처음 주는 퀘스트에서 3개를 요구하고 이후에 또 주는 퀘스트에서 3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퀘스트는 한 번 깨면 또 받을 수 없으므로 용의 보주를 잃어버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거리 3시 방향의 세공사에게서 인장 1개로 강화를 할 수 있는데 절대 하루에 한 번 강화하지 마시고 모아서 한 번에 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거리 9시 방향 NPC 형방은 1일 1회 인장을 추가 지급해주는 퀘스트를 줍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총 15번의 기회가 있는 건데 15번 동안 5강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일 퀘스트는 매일 밤 11시 초기화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확률이 썩 좋은 편은 아닌데다가 기간도 넉넉하지 않아 5강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나, 한 번에 몰아서 하나 확률은 똑같지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낫습니다. 하루에 한 번 실패해서 매일매일 기분 잡치는 것보단 몰아서 실패하고 하루만 기분 잡치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5강이 아니어도 본캐에 장착할 수 있으며 스탯이 붙어 있습니다. 본캐 능력치 관련된 보조는 계속 나올 예정인 것 같으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